그래서 보자. 이들이 이 학기 중선 말고 12월 9일이네. 12월 9일이면 11월 9일, 12월 9일. 오케이. 그래서 40 며칠 남은 것 같은데, 50 며칠 남았나? 디데이를 한번 해보자. 이제 이렇게. 이제 주가 네이버 캐릭터 디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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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학기 기말고사 12월 9일 48일 남았네. 48일. 오케이. 48일이니까 우리 원래 시험 대비 기간이 45일 정도부터 들어가니까 원래는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2학기 기말 때 어떤 내용들이 7과 8과죠. 7과 8과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7과의 대화 둘, 문법 둘 보면 대화에서는 I've heard that our music teacher is getting married가 나와서 이렇게 이 부분이 그래서 데디아를 들은 경험이 있다라고 해서 이 시제는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나는 이미 알고 있어 들었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I've heard that 이 패턴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기시켜 주는 건 잊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얘기해 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둘이 대화한대요. I'm going to go hiking. 나 하이킹 갈 계획이야. 그랬더니 여기에 don't forget to라고 보이죠. don't forget to. don't forget to 뒤에 동사 원형이 와서 뭐뭐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표현이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은 사실 7과 8과 문법을 미리 쭉다 봤는데 우리가 다 배웠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7과 문법은 add some bleach to keep the water clear 라는 표현인데요. bleach는 뭐 소독약 같은 걸요. 뭐그 표백제나 이런 거 표백제나 또는 소독약을 블리치라고 하는데요. 명령문입니다. 뭐 블리치 좀 넣어라 해놓고요. 넣는 이유가 뭐 하기 위해서 물을 맑은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부분이 이거 7과의 주요 문법입니다. 이걸 보고 선생님이 수업한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거냐? 이걸 보고 문장의 구조가 뭐냐고 물어보죠. 문장의 구조가 뭡니까? Keep A 어떤이죠? keep A 어떤. 그래서 A를 어떤 상태로 유지시키다 해서 이거 5형식이라고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keep A 어떤, 뭐, make A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7과에 나온다는 얘기, 문법적으로. 그 다음에 첫 번째 문법이고, 두 번째 문법은 let me put your phone in a glass라는 표현인데요. 뭐, 내가 뭐, put 하도록 해주세요. 이 말입니다. 제가 put 하도록 해주세요. 내가 놓도록 해주세요. 너의 뭐, 전화기를 뭐, 유리에다가 뭐, 뭐 본문의 내용이 뭐 약간 뭐 과학 발명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뭐 어쨌든 전화기를 뭐 유리에다가 놓도록 해주세요라는 내용인데 여기에 주요 문법은 let me put입니다. 이걸 수업한다 그러면 내가 문장의 구조가 뭐다 그러냐 let a do라고 그러죠. let a do. 그래서 또 5형식입니다. 5형식인데 이 let이 무슨 동사다? 사역 동사라면서 사역 동사 뭐가 있다? make have let이 있다 이런 거죠. make have let. make, have, let의 특징은 이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뭐로 표현한다? 이와 같이 동사의 원형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녀석. 우리 이거 두개다 수업했던 거죠? 그렇죠? 8과도 먼저 문법 보면요. 8과는 뭐그뭐 개썰매 해가지고 이렇게 뭐 옛날에 뭐그 어떤 동네 어디더라? 알래스카 그래. 알래스카에 뭐 어떤 분 옛날에 어떤 동네에 뭐 폭설이 내리고 막 이래갖고 막뭐 모든 교통수단이 다 마비된 상태에서 애들이 어떤 동네에 있는 애들이 뭐 병에 걸려가지고 약을 구해갖고 와야 되는 상황인데 뭐 거기에서 뭐 약을 구하러 개썰매를 타고 뭐 약을 구하러 가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나온 등장인물 하나 중에 한 사람이 군나르라는 사람이거든요. 군나르. 자, 여기에 이제 문법적인 내용은 군나르 saw the ice, river ice cracking이라는 문장이 보이는데요. 크랙이 갈라지다 깨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군나르가 봤는데 뭐가 뭐
뭐 강에 둥둥 떠 있는 얼음이죠. 얼음이 깨지고 있는 얼음을 봤다는 얘기인데요. 이거 뭐냐면, 이거 문자의 구조가 또 뭐냐라고 물으면, 이거 CA, 이게 A입니다. The River Ice가 CA doing의 구조죠. 뭐뭐 하고 있는 A를 보다라고 하는 오형식이죠. 두 번째 문법은 군나르 told 발토 to continue on이라는 문장 속에 들어있는 문법인데요. 군나르라는 사람이 발토한테 얘기했다. 뭐하라고? 계속하라고. 발토에게 계속, 뭐 continue on은 뭐 계속하다라는 뜻이니까 군나르가 발토에게 뭔가를 계속하라고 얘기했다는 문장인데, 이 문장의 구조는 또 뭐다? tell A to do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7과 8과에 나오는 문법이 전부 다 오형식이고, 사실 오형식은 우리가 언제 빡세게 했었냐면, 이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오형식이다 이러면서 오형식이 몇 개가 있다 이러면서 막 얘기했어. 오형식은 일단 대표적인 거 뭐가 있다. 오형식 얘기하면 뭐 일단 for AB가 있었죠. for AB E 네개 어떤 있었죠. 그럼 세 번째는 뭐세 번째 녀석은 세수로 나눴는데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want A to do였고, 그 다음에 make a do였고, 그 다음에 ca do 또는 ca doing 이러면서 수업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오형식에는 전부 다 일단은 좀 3형식보다 많으니까, 3형식보다 좀더 고차원 형식이니까 전부 다 뭐가 있다? 목적어가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 다음에 목적어 뒤에 뭐가 온다고 그랬었는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목적격 보호가 와서 이 목적어가 어떤 것이다. 자, 목적격 첫 번째 유형, 1번이라고 써있는 첫 번째 유형은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명사인 경우였죠. 그래서 A를 B라고 부르면, 자, 오형식 하면서 맨날 뭐 했었냐? So! 이런 얘기 했었어. 그래서 I call my dog Choco 이런 문장이 있다. I talk, I call. 내가 부르는데 my dog을 뭐라고? 초코라고 부르죠. So my dog is 초코. 이런 거 얘기했었죠. 이 오형식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오형식은, 근데 지금 7, 8과에 이 오형식은 안 나와요. 주요 문법에는.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전에 7과 문법 중에서 keep the water clear 할때 이거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keep the water clear의 뜻이 keep the water clear가 어떤 식으로 어떤 맑은이거든요. 그럼 keep the water clear so the water is clear라고 할수 있는 두 번째 오형식 중에서 두 번째 유형은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형용사인 경우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의 공통점은 목적격 보호가 전부 뭐인 경우에? 동사인 경우죠. A 뭐 want A to do의 뜻은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이런 뜻이었고, make A do는 A 보고 뭐뭐 하라고 시키다 라면서, 이게 무슨 동사? 사역 동사다. 그럼 사역 동사의 종류는 뭐가 있다? make, have, let이 있다. 그 다음에 준사역 동사, 여기에 to도가 와도 되고 do도 와도 되는 뭐가 있다? help가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 다음에 ca doing, 뭐 ca do는 A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 A, 뭐뭐 하고 있는 A를 보다라는 형식으로서, 얘는 무슨 동사라면서 배웠었냐면, 얘는 느끼는 동사, 지각 동사, 이런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과 8과의 문법들입니다. 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뭐그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 수업했던 내용들 나중에 시험 대비 들어가기 직전에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할 거고요. 오케이. 오늘은 일단은 전번에 우리가 6과에 우리가 수동태라는 파트가 있었죠. 그래서 수동태 조금 문법적으로 제가 좀 마무리를 못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수동태 문법에 대해서 조금 하고, 6과에서 했던 것들. 여러분들 뭐잘 치기도 했고, 좀뭐 기대했던 만큼의 성적이 안 나오기도 했는데, 어쨌든 수동태라는 건또 중3 때도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한번 확실하게 공부해 두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6과에 있었던 수동태.
자, 수동태에서 다시 한번더 설명할 때, 수동태란 무엇이며 어떤 형태인가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수동태, 밑에 있는 설명 보기 전에, 이 수동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쭉 한번 정리해 보면, 예를 들어서, car라는 단어가 있고, make란 단어가 있어. 그렇죠. 그러면, car가 make를 하겠습니까? make를 당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make의 뜻이 뭐 하다니까? 만들다니까, 카가 메이크를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어떤 문장 같은 문장 비스무리한 거 만들고 싶으면 더 car make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뭐 자동차가 만들다니까 되게 이상하죠.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얘가 이걸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카가 메이크의 주어야, 카가 메이크의 목적어야라고 물으면 카는 당연히 메이크의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목적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동차가 만드는 거야, 자동차를 만드는 거야. 자동차를 만드는 거니까 car는 make의 원래는 뭐다? 목적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수동태 말고 뭐에서는 능동태라고 하는 것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도 다 능동태였죠. 능동태라는 문장에서는 car가 make의 어디로 간다? 앞이 주어 자리가 아닌 목적어, make a car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근데 만약에 car을 앞에 보내고 싶으면, 아까 a car 썼으니까 여기도 a car 쓰면, a car가 make를 할 수가 없으니까 a car was made, 뭐 자동차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얘뭐 그러면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쭉 들어왔던 make가 3단 변신, make, made, made 3단 변신하는데, 세 번째 녀석은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왜 입장 바뀐 말이라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입장 바뀐 어떤 시란 말까지 왜 했느냐, 여기에 뭐가 와야 함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무슨 시 앞에 뭐 있으면, 어떤 시 앞에 비 동사 있으면 어떻게 되냐, 입장 바뀌니까 만들어졌다가 된다는 얘기, 이런 얘기들을 수동태라고 얘기했어. 그렇다면 happen 같은 동사라든지 happen이라든지 go 같은 동사 이런 녀석들은 happen 뒤에 happen의 뜻이 발생하다잖아요. 발생하다, 일어나다. 그러면 이 뒤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집어넣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뒤에 놓뭐 발생하다란 말 뒤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만 넣을 수 있단 말이야. 뭔가 좋은 일이,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11시에 우리 집에서, 왜 발생했다고 할까? 왜, 뭐, 뭐 내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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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설거지하다가 유리를 다, 접시를 다 깼기 때문에. 이런 말만 잔뜩 넣을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절대로 뭘 집어넣을 수가 없어. 무엇을 집어넣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 녀석들을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선생님도 있냐면, 이런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자동사라고 얘기하면 자동사. 고도 마찬가지. 고의 뜻이 가다죠. 그럼 가다라는 말 뒤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언제, 어디로, 어떻게, 왜 가다 이런 말밖에 못 넣지. 여기다가 뭘 넣을 수가 없어? 무엇을 집어넣을 수가 없죠. 나는 어제 학교로 친구들과 함께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친구 학교에서 만나서 도서관에서 놀기로 했기 때문에 갔다. 이런 말만 잔뜩 넣을 수 있지. 여기다가 무엇이란 말 넣을 수가 없죠. 이런 말들을 보고 뭐라고 한다? 자동사라고 한다. 그렇다면 make 같은 애들처럼 make a car, make 뒤에 what에 대한 대답, 목적을 가질 수 있는 애들은 뭐라고 한다? 타동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타동사들만 뭘 만들 수 있다? 수동태를 만들 수 있다. 수동태라는 것 자체 원래 뭐였던 녀석, 목적어였던 녀석이 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주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떻게 나뉘냐면, 일반적인 수동태를 얘기하고, 일반적인 수동태는 누가 뭐뭐 한다가 아니고 자동차가 만드는 건 아니고 만들어지니까 여기 표현한다. 그러면 여기 이게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설명하고, 두 번째에서는 뭘 얘기한 거냐면, 저 자동사라고 불리는 애들이 있는데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다. 여러분들한테 목적어를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해 좀잘못 알아듣기 때문에 내가 가장 대표적인 자동사 두 개를 불러왔고, 여기는 무엇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녀석들은 뭐가 안 된다? 수동태 표현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 더 쇼트. 유라든지 아이. 이번 시험 대비하면서 나왔던 애들이죠.
자, 얘들은 분명히 I have 넓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become이 되다란 뜻 말고 어울리다란 뜻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대비하면서 배웠죠. 그러면 I have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있고, 그 다음에 the shirt becomes you 뜻은 뭐그 셔츠가 너한테 잘 어울리냐, 이거는 뭐 얘는 what에 대한 대답, 얘 whom에 대한 대답, 이거 whom에 대한 대답이고, 나는 우리 엄마 닮았다. 그럼 얘들은 전부 다뭘 가졌어? 첫 번째 유형어 같이 make a car처럼 뭘 가졌다? 목적어를 가졌는데, 얘들은 수동태로 바꾸면 뭐가 이상하기 때문에, 뭐 책이 나에 의해서 가져짐 당한다, 뭐 네가 셔츠에 의해서 어울려짐 당한다, 나의 엄마가 나에 의해서 닮아짐 당한다라는 건 전부 다 수동태로 하면, 수동태로 바꾸면 의미가 어때서 이상해서 수동태 안 하는 애들이 목적을 가질 수 있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험 대비하면서 했던 것들이죠. 자, 그렇다면 이 책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자, 수동태란 무엇이며 어떤 형태인가를 얘기할 건데, 수동태란 주어와 동사의 관계에서 주어가 동작을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능동태라고 한다. 뭐 나는 케이크를 만듭니다, 이런 것들 능동태라고 한다. 근데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당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원래 능동태에서 뭐였던 녀석이 능동태의 목적어였던 녀석이 뭐로 바뀐다? 어느 자리로 간다? 주어로 가면, 그렇다면 걔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당해야 되겠죠.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게 되면 그때 사용해야 되는 형태를 보고 수동태라고 한다. 그리고 형태는 be 플러스 입장 밖에 어떤 시, 그 다음에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은 by 플러스 목적격 by me, by her 와 같은 형태로 한다라는 게 수동태의 형태다. 그래서 예를 들은 게 미나 헬프스, 뭐 끊어있게 하면 미나가 돕는데,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누구를, 목적어죠. 그러니까 미나가 어린 남자아이를 도와준다는데, 이거를 수동태로 바꾸면 어린 남자아이가 도와준다가 아니고 도움을 받는다로 바뀌죠. A little boy is help. 그다음에 저 미나가라는 말은 미나에 의해서라는 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걸다 배웠던 것들이죠. 그다음에 수동태의 시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수동태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비동사의 형태를 보고 뭐 will be 이렇게 되면 미래 시제겠죠. will be PP 하면 the room will be cleaned, 방이 청소될 것이다. 누구에 의해? 나에 의해. 언제? 내가 자러 가기 전에. 그럼 이거를 의문문 만들면 얘만 앞으로 다 똑같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거 똑같아. Will the room be cleaned by me before I go to? 이렇게 하면 되겠고, 난 넣고 싶으면 여기다 난 넣으면 되겠죠. The room will not be cleaned by me before I go to bed.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의문문인 것도 뭐로 바꿀 줄 알아야 되고, 능동태로 바꿔야 되고, 바꿀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not이 들어간 형태도 뭐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 능동태로 바꿀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 여기에 수업하면서 자세하게 다루겠죠. 그다음에 뭐 현재 시제 보겠습니다. 현재 시제는 비 동사 쓴다 했어요. 비 동사의 현재형 뒤에 PP형이 있으면 현재 수동태가 되겠죠. This comic book is loved. 이 만화책이 사랑을 받는다. By the children. 누구에 의해서? 아이들에 의해서. The children love this comic book. 이거를 수동태로 바꾼 거죠. 만화책이 사랑을 하겠어요? 사랑받겠어요? 당연히 사랑받는 거니까 수동태로 해야 돼. 그다음에 과거 시제면 비동사의 과거형 was, were 이런 거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the paper flowers were made. 그래서 종이 꽃들이 만들어졌다, 과거에 만들었다, n에 의해서. 자, 근데 여러분들 배운 시제가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밖에 없나요? 아니잖아. 그렇죠? 무슨 시제도 배웠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현재 완료 시제의 수동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미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현재 완료 시제의 능동태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간단한 거. I have studied English. 뭐 다른 말더 넣을까요? 뭐 for 10 years 이런 거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이런 거 넣지 맙시다. 간단한 거 해야 되니까. 그럼 I have studied English 하면 내가 뭐 계속적으로 영어를 공부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끊어읽기 하면 이렇게 되고,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지금 이 English를 보고 무슨 태의? 능동태의 뭐라 그래? 목적어라 그러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능동태의 목적어를 뭐로 바꾸면, 수동태의 주어로 바꾸면 그게 수동태로 바뀌는 과정인 거죠.
자, 그러면 영어가 나에 의해서 뭐 스터디를 되어져 왔다 이런 문장을 만들 건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English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쭉 스터디 되어져 왔다 이런 얘기를 여기다 쓰면 되겠죠? 그쵸?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나는 공부를 했는데 영어는 공부를 당했으니까. 자, 일단 이 녀석의 현재 완료의 수동태는 나중 이거는 그냥 뭐 이런 우리가 현재 완료라는 시제를 배웠으니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미리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현재 완료 시제의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완료 시제의 구조는 뭐 플러스 뭐야? 현재 완료의 구조는 뭐 플러스 뭐야? 뭐 플러스 뭐예요? have 플러스 pp죠. 맞습니까? have 플러스 pp 하면 현재 완료 시제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수동태의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수동태의 구조는 뭐예요? 뭐 플러스 뭐예요? 그렇죠. be 플러스 pp죠. 그렇죠? 그러면 현재 완료 수동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얘랑 둘이 합치면 뭐가 튀어나올까요? 여러분들이 94개를 열심히 외우면서 뭘 만나본 적이 있냐면은 am, is, are는 뭐가 되고 얘는 뭐가 되고 was나 were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세 번째 녀석이 뭐였더라? 그렇죠, been이죠. 그렇죠? 그럼 요거 합치면 pp하고 be하고 합치면 뭐가 튀어나와요? been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현재 완료 수동태는 어떻게 되느냐? have나 has, have가 될 때도 있고 has가 될 때도 있겠죠. 기본 형태니까 have been 뭐 하면 되겠다? have been pp 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다? 현재 완료 수동태가 되는 have been pp.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English는 안 만기로봤자 뭐고? English는 안 만기로봤자 is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have been pp 형태를 집어넣을 건데 English 만났으니까 have는 뭐가 될 거고? has가 될 거고 been은 들어가면 되고 그러면 studied의 pp형은 뭐야? 이렇게 되겠죠. English has been studied. 영어가 study 되어져 왔다. 누구에 의해서? By me.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뭐가? 현재 완료 시제의 수동태라는 거예요. 현재 완료도 배웠으니까 현재 완료 수동태도 만들 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다가 not 들어가면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고 여기다 not 들어간 걸 수동태 바꾸면 여기도 이렇게 만들면 English hasn't been studied by me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도 곧 배우게 될 거니까 아, 현재 완료 시제도 당연히 수동태가 존재하고 여기 책에는 없지만 있겠구나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동태의 부정문과 의문문 이거 다 쉽습니다. 이거 자체는 쉬고 근데 얘를 뭐로 바꾸는 거, not이 있거나 묻는 것을 다시 뭐로 바꾸는 게 어렵다. 능동태로 바꿔주는 것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뭐 부정문과 의문문이 왜 쉽다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왜 쉽다라고 얘기하냐. 수동태는 다 뭐가 있으니까. 비동사가 있으니까 비동사를 써서 not, 넣으면 is not, are not, am not, was not, were not 하면 되고 비동사 있으니까 비동사가 직접 앞으로 날아가면 의문문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this drawing wasn't drawn. 그래서 이 그림은 그려지지 않았다. 누구에 의해서? 나의 brother에 의해서. 그러면 이거를 지금은 뭔데? 수동태인데 얘를 능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브라더가 무슨 시제에 안 그렸다라고 얘기하면 돼. My brother가 과거에 안 그렸다라고 쓰면 되겠네. 누가 My brother가 과거에 안 그렸다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질문인데 This draw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as Nancy invited to dinner by them? Nancy가 초대받았었니? 저녁 식사에 그들에 의해서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럼 지금은 수동태죠. 얘를 능동태로 바꾸면 누가 뭐 했니라고 써야 돼요. 여기에 누가 뭐 했니? 누가 뭐 했니? 그들이 뭐 했니? 그들이 뭐 했니?
초대했니? 누구를? 낸시를 어디에? 저녁 식사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그들이 과거 시제에 초대했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Did they invite whom? 올 차례죠, whom? Invite whom? Nancy. Where? To dinner. 하고 물음표 꼭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이 책에서, 이 교재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 했던 것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조금 빠를 수도 있습니다. 자, 수동태의 쓰임과 형태란 얘기 또 해요. 앞에 설명했는데. 자, 그래서 수동태는 어떨 때 쓰냐? 어떨 때 쓰냐?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온 거, 이집트인들이 피라미드를 기원전 3500년에 건설했다. 뭐 이집트인들이 뭐 이집트인들이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기원전 3500년에 건설했다.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그쵸? 그럼 누가, 이집트인들이 어디에, 이집트에, 무엇을, 피라미드를 언제, 이때, 뭐 했다, 건설했다,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집트인들이 건설했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겠어? 피라미드가 건설됐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겠어? 자, 이집트에 피라미드를 건설한 사람 당연히 누구겠어? 영국 사람들이 와서 했겠어? 그쵸?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 안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하고, 피라미드가 기원전 3500년에 이집트에 건설됐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용상 원래 뭐의 뭐가 능동태의 주어가 내용상 중요해 안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한 거죠. 그렇죠? 또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누가 했는지 모를 경우가 있죠. 누군가가 내 가방을 훔쳐갔어 이런 얘기할 때 내 가방이 도둑맞았다는 게 중요한 거야? 누군가 훔쳐갔다는 게 중요한 거야? 내 가방이 도둑맞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그런 경우엔 또 능동태의 주어가 누군지 모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기에 뭐야 그 스위스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쓰는지 알아요? 스위스요? 스위스에서 독일어하고 프랑스어 쓰죠. 그렇죠? 그러면 뭐 스위스인들은 스위스에서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사용한다라는 문장에서 스위스인들이 사용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프랑스어와 독일어가 사용 스위스에서 사용된다는 게 중요한 거야. 스위스에서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뭐 한국 사람들이겠어? 당연히 스위스 사람들이겠지. 이게 중요해, 안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지금 여기에 쓰임이란 말에 동그라미 쳐놓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수동태가 어떨 때 쓰인다? 능동태의 주어가 누군지 모르거나 하나도 안 중요할 때 수동태로 쓴다. 다른 말로 하면 또 뭐가 내용상 더 중요할 때? 능동태의 목적어가 더 중요한 내용일 때. 됐습니까? 여러분들 뭐 제품 같은 거 뒤에 이렇게 뒤에 뭐 영어로 써 있는 거 보면 뭐라고 써 있는 거 많아? 이거 써 있는 거 본 적 있죠? 그쵸? 이 앞에 뭐가 생겼겠냐? 'This product is made in China' 이런 말이 생겼던 거지. 이게. 됐습니까? 그러면 상품 뒤에 써 있는데 이 상품이 만들어진 거지 뭐. 어디서 만들었다? 중국에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거 뭐야? 결국 수동태인 거야. Made in China, Made in Korea 이거 전부 다. 그래서 어떨 때 쓰이느냐? 주어가 더 중요할 때 쓰인다. 그다음에 형태는 얘기했던 be 플러스 입장 바뀐 어떤 시를 쓰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자, 수동태는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 동사의 동작을, 그러니까 원래 동사의 뭐였던 녀석이, 원래는 목적어였던 녀석이 주어가 되는 경우에 쓰는 형태로 뭐뭐 되어진다, 만들다가 아니고 만들어진다, 말하다가 아니고 뭐 사용된 언어가 사용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며 be 플러스 pp 그다음에 행위자를 밝히고 싶으면 by 플러스 행위자 목적격으로 한다. 그래서 에릭 loves her. 에릭이 이거 끊을게 하면 에릭이 사랑한다. 누구를? 그녀를. 에릭이 사랑하는 거야. 에릭이 사랑받는 거야. 그렇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능동태라고 한다. 누가 뭐뭐 한다. 근데 그녀 입장에서 바꾸면, 목적어를 더 강조하고 싶으면, 자, 여기에 loved가 무슨 시제니까? 현재 시제니까, loved는 무슨 시에 불과해? 형용사에 불과하죠? 그럼 얘가 시제를 표현할 수가 없죠? 이 앞에 있는 비동사가 she is loved 해서, 아, 이게 무슨 시제다? 무슨 시제에 사랑받는다? 현재 시제에 사랑받는구나. 현재 사랑받는구나. L에 의해서. 이렇게 바꾸는 것이 형태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번 기말고사. 아까 물어봤고, 뭐, 어땠어? 중간고사. 쉬웠는데 하나 실수했어. 하나 실수해. 핑점이라며 왜 뻥쳤어, 너? 하나 잘못 또 실수야? 뭘 실수했는데? 예. 그 트란덕트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나온 말로 알맞은 거 고른 거였는데, 객관식 문제였는데. 네, 거기서 3번이랑 4번이 헷갈렸어요. 4번이 헷갈리더라. 또 어땠어? 뭐가 어려웠어? 음식이 수동태가 어려웠어? 아니면 마냥 라면이 어려웠나요? 아니면 어순? 주의해야 할 어순? 난잘 본인이 뭘 많이 틀렸는지 보고요. 알겠습니까? 헤이,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아까 저 선생님이 여기에 좀 시작할 때 설명했던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수동태에서 행위자가 일반이라는 얘기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한국에서 한국어가 사용된다. 누구에 의해서 사용되겠어?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겠지. 있습니까? 혹은 알수 없거나 누가 했는지 내가 방 도난당했어. 누군가에 의하여. 밝힐 필요가 없을 때, 안 중요할 때, by plus 행위자는 보통 생략해서 English is learned. 영어가 뭐 되어진다? 학습되어진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여요? Where에 대한 대답만 있고, 누가 하는지. 저 영어가 개들에 의해서 학습되진 않겠죠. 당연히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밝힐 필요가 없으니까 생략해버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Red roses are 어쩌고저쩌고. Gesture가 뭔지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Gestures are sometimes. 그 다음에 misunderstand가 무슨 뜻인지 보시면 찾아보시고요. misunderstand의 3단 변신은 stand 들어있으니까 misunderstand, misunderstood, misunderstood, stand, stood, stood하고 똑같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파크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파크가 이런 뜻도 있고, 있고, 이런 뜻도 있고, 명사로서의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동사로서의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car가 있는 거 보니까 동사로서의 뜻으로 쓰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해봐야 될 것은 뭐 하기겠어요? 네, 지금 수동태인데요. 능동태로 한번 바꿔서 써오거나 아니면 바로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 되는 게 아니죠. 전부 다 능동태로 변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잘 보면 한 개는 선생님이 뭐를 해줘야지 할수 있는데 하나는 그게 없죠. 그러니까 모두 다 변환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칼질하기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 지금은 이제 우리말 저기 보니까 해석이 우리말스럽게 써 있는 거예요. 어떤 문장은 영어스럽게 읽어보면 그 오래된 오토바이가 누구에 의해서 잭의 아빠에 의하여 뭐 되어진다? 운전되어진다라는 얘기죠. 우리 낡은 오토바이가 잭의 아빠에 의해서 운전된다. 시제가 뭔것 같아요, 이거? 현재죠. 어떤 팩트를 얘기하고 있죠. 현재 시제로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 만화 영화는 어린아이들에 의하여 뭐 받는다? 사랑받는다도 만화 영화에 대한 사실이니까 팩트 시제, 현재 시제 써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코치는 누구에 의하여? 그의 선수들에 의하여 뭐 받는다? 존경받는다. 리스펙트의 뜻이 뭐예요? 리스펙트. 존경하다죠, 이거. 존경하다고. 코치가 존경하는 거야? 존경당하는 거야? 그렇죠. 사랑한다고 이거 운전한단데 오토바이가 운전을 하는 거야? 운전되어지는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C는 뭐 지금은 끊어읽기 해보세요. 끊어읽기 한 다음에 수동태로 바꿔라 라는 얘기네요. Boys love soccer matches. A cat chases a mouse. The director made this movie in 2013. They sell stamps in the post office. 지금 들어가 보세요. 뭐 특별히 어려운 표현들은 없죠. 체이스 추적하다. 디렉터 감독. 스탬프는 뭐예요? 스탬프. 도장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습니까?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그 나무들이 메리에 의해 심어졌다. 이거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됩니까? 나무들이 메리에 의해 심어졌다. 과거 시제로 해야 될 내용이죠. 그다음에 몬트리올에서는 영어가 사용되어진다. 말해진다? 되게 웃기네. 몬트리올은 프랑스어가 사용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무슨 시제예요? 어쨌든. 팩트 시제죠. 현재 시제. 몬트리올, 어느 나라에 있는 도시예요? 몬트리올. 상식. 몬트리올은 어느 나라에 있는 도시인가? 캐나다에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수동태의 시제,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 얘기하네요. 오케이. 자, 수동태의 시제는 이미 얘기했듯이 수동태의 형태 자체가 be 플러스 뭐 바뀐 무슨 시? 입장 바뀐 어떤 시죠. 이 어떤 시가 시제를 좌우할 수는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be 동사가 시제를 표현할 건데, 근데 미래 시제,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뭐죠? 미래를 표현할 때 쓰는 조동사가 뭐예요? will이고, 조동사 뒤에는 동사에, 그러니까 will be, pp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뭐 되어질 것이다죠. 그러면 will be, pp 배운 김에, 뭐뭐 되어질 수 있다는 뭐예요? 뭐뭐 되어질 수 있다. 뭐뭐 되어질 수 있다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뭐 만들어질 수 있다. 뭐. can be pp를 하면 되겠죠, 이 사람아. 뭐뭐 되어질 수 있다겠죠, 이거. can be pp. 뭐뭐 되어질지도 모른다는. 뭐뭐 되어질지도 모른다. 뭐 내일 비가 내릴지도 몰라 할때 쓰는 이런 조동사 뭐예요? 뭐뭐 할지도 몰라 할때 쓰는 조동사. 그래서 뭐뭐 되어질지도 모른다는 뭐겠어? maybe pp 하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뭐뭐 되어져야만 한다는 뭐였어? 뭐뭐 되어져야만 한다. must be pp 또는 should be pp 또는 뭐 have to be pp, has to be pp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건 뭐뭐 되어져야만 한다고. 이거는 뭐뭐 되어질지도 모른다고. 이건 뭐뭐 되어질 수 있다. 이건 뭐뭐 되어질 것이다. 이 조동사 있는 수동태는 이런 형태들이 있겠죠. should be pp, must be pp, can be pp, maybe pp, will be pp. 오케이. 그래서 과거 시제 문장의 수동태는 was나 were 플러스 pp 형태를 쓰고, 당연하죠. is나 am의 과거형이 was고, 그다음에 are의 과거형이 were니까 이런 형태를 쓰고, 그다음에 미래 시제 문장의 수동태는 will be pp로 쓴다. will이 조동사에 있으니까 조동사 있는 수동태의 얘기를 바로 이어서 하겠죠. 뭐 어쨌든 Chinese food was cooked by 정. 그래서 중국 음식이 무슨 시제에 요리됐다? 과거 시제에 요리됐다. 누구에 의해서? 정씨에 의해서. 능동태로 바꾸면 누가 무슨 시제에 뭐 했다 그러면 돼. 정씨 아저씨가 무슨 시제에 뭐 했다? 과거 시제에 요리했다면 되겠죠. 그러면 누가? 정이. 과거 시제에 요리했다. 정. 와, 무섭다. 정 워즈 쿡드. 정씨 아저씨 요리 되어 버렸네요. 정 쿡드 차이니즈 푸드. 이렇게 하면 능동태로 바뀌는 거죠. 이걸 수동태로 바뀌는 과정이 차이니즈 푸드 한 다음에 차이니즈 푸드는 안만 길어봤자 it인데, 그럼 it is cooked 하면 되겠네 하면서 쓱 봤더니 얘가 이렇게 생겼네. 그럼 it is cooked가 아니고 뭐다? it was cooked. 차이니즈 푸드 워즈 쿡드. 그 다음에 아까 능동태의 주어는 수동태에서는 by 플러스 행위자 by 정.
The fence will be painted. 펜스가, 울타리가, 뭐, 페인트 칠되어질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탐에 의해서. 그러면, 졸리시는 아줌마, 이거 눈동태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난 아줌마 아니니까 안 할 테다. 그럼 졸린 아가씨. 누가 뭐 할 거다 그러면 돼. 탐이 칠할 거다 하면 되겠죠. 탐이 칠할 거예요. Tom will paint. 한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넣으면 되겠죠. 무엇을? The fence를. Tom will paint the fence. 이게 끊어읽기 하면 전부 다 동사 뒤에 cook, paint 뒤에 목적어가 이렇게 있었어. 그럼 얘가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게 수동태고, 그럼 the fence가 색칠, the fence가 앞으로 나가는 거죠. The fence고, 그 다음에 the fence가 will paint 하면 진짜 웃기죠. 울타리가 칠할 거다가 되니까, 칠되어질 것이다니까, will be painted by Tom. 이렇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만들어질 수 있다, can be made. 그쵸? 그 다음에 뭐, 사용되어야만 한다, must be used. 하면 되겠죠? 그쵸? 그럼 뭐, 만들어질 수도 있다, may be made. 그 다음에 뭐, 사용되어져야만 한다, should be used. 이런 형태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can be pp, must be pp, may be pp, should be pp.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Okay, animals should be protected. protect의 뜻이 뭐예요? 보호하다죠. 예? 보호받다예요? 보호하다죠. 그쵸? 그러면 동물들을 보호하다가 뭐예요? 동물들을 보호하다. 동물들을 보호한다. 동물들을 보호하다라는 말을 protect animals죠. 그럼 animal은 원래 protect에 뭐가 어울려? 주어가 어울려? 목적어가 어울려? 목적어가 어울리죠. 동물들이 보호하는 거야. 동물들을 보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animal하고 protect는 이런 식으로 be protected, protected라는 수동태가 어울리는데 여기에다가 그래야만 합니다라는 조동사 넣으니까 animals should be protected by people이고요. 이거 능동태로 바꾸면 누가 뭐 해야만 한다? 무엇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누가 뭐 해야만 한다는 말 여기는. 누가 뭐 해야만 한다? 사람들이 보호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사람들이 보호해야만 합니다는 뭐예요? People should, people이 protect 하는 거야. protect 당하는 거야. protect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people should protect, 그 다음 what에 대한 대답, animals. 이렇게 하면 이게 능동태로 바뀌는 거고, 이게 수동태 되는 과정이 animal들은 should be protected by people. 이렇게 되는 것이 수동태다. 그러니까 그 다음 조동사 뒤에는 동사가 원형이니까 비동사 형태는 MR IS가 아니고 계속해서 비동사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되겠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은 규칙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밑줄 지붕은 어법상 발해인 것처럼 The building is built in 2005 by the workers. The car will wash by Friday this weekend. Many balls were thrown into the basket by Jason. The project can be doing in 2 days. 그럼 여기서는 뭐 하란 얘기 하겠어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해, 뭐 해라? 능동태로 뭐 해봐라? 변환해봐라. 뭐뭐 하다를, 뭐뭐 되어진다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뭐뭐 되어지다가 아니고, 뭐뭐 한다라는 표현으로 바꾸란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전부 다 능동태로 바꿀 수는 없죠. 다음 보니까, 능동태로 못 바꾸는 거몇개 보여요? 능동태로 못 바꾸는 거몇개 보입니까? 몇개 보입니까? 능동태로 못 바꾸는 거몇개 보입니까? 그럼 다 바꾸세요, 안 보이면. 그다음 계속해서 그 자전거는 마이크에 의해서 수리되었다. 리페어 뜻이 뭐예요? 수리하다죠. 그러면 바이크는 리페어의 목적어야, 주어야? 그 자전거를 수리하다가 뭐야? 그렇죠. Repair the bike가 어울리는데, 바이크가 앞에 있다는 얘기는 이걸 수동태로 바꿔야 되는 거고, 그 자전거가 마이크에서 수리되었다. 시제를 따져보면 무슨 시제 같아, 이거? 그렇죠. Repair는 수리하던데, 얘는 과거 시제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많은 양의 올리브가 사용될 것이다. Use의 뜻이 뭐예요?
사용하다죠. 그러면 많은 양의 올리브유를 사용하다라는 말을 만들어 볼까요? 많은 양의 올리브유를 사용하다는 뭐야? 많은 양의 올리브유를 사용하다. 그렇죠. Use a lot of olive oil. A lot of olive oil. 한번 길어봤죠? It이죠. Use it인 거죠. Use it. Use it이 어울리는데 지금 it이 앞에 가 있다는 얘기는 수동태 올리브유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사용되다는 거. 사용될 거다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최초의 올림픽은 그리스에서 열렸다. 누가? 최초의 올림픽이 어디서? 그리스에서 뭐 했다? 열렸다. 무슨 시제예요, 이거? 과거 시제죠. 홀드의 뜻이 뭐예요, 홀드? 잡다 말고요. 물론 잡다라는 뭐? 얇, 잡. 그렇죠. 어떤 행사를 열다. 개최하다라고 하면 되겠죠, 개최하다. 그 뭐, 올림픽 게임이 홀드를 하겠어? 홀드 되겠어? 맞습니까? 홀드 합니까? 올림픽 게임이 여는 모양이죠? 대체 되겠죠. 그 다음에 먼지가 세계의 많은 지역으로 퍼질지도 모른다 했는데요. 누가 먼지가 어디로 세계의 많은 지역으로 뭐 할지도 모른다? 퍼질지도 모른다. 캐리의 뜻이 뭐예요? 캐리. 그렇죠. 옮기다. 먼지가 옮기는 거야? 옮겨지는 거야? 옮기다. 운반하다. 우리 때 먼지가 옮기는 게 아니고 옮겨짐을 당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들도 능동태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할수 있는 것도 있고 할수 없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능동태를 뭐뭐 한다 이말 뭐뭐 한다 해놓고 무엇무엇을 분명히 이 문장은 전부 다뭐 끊어있게 뭐 누가 뭐뭐 합니다 뭐뭐를 그 다음에 뭐 뒤에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얼마든 넣을 수 있다 했어요. 근데 얘를 지금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꿔라는 문제가 나오면 최소 몇 형식이라 해야 돼? 최소 3형식이라 해야 되겠죠. 무엇무엇을 그러니까 동사 뒤에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이 다 들어있겠죠. 그럼 Brian cleaned the bathroom yesterday 하면 누가 뭐 했냐? Brian이 cleaned 했는데 여기 what인데 얘는 when이고. 그 다음에 the secretary will copy the picture. 누가 뭐할 거다? secretary 뭔지 모르면 조사하시고요. 카피할 것이다. 무엇을? the pictures. what에 대한 대답은 무엇을 picture를 무엇을 bathroom을 무엇을 the problem을 전부 다 what에 대한 대답이 있으니까 전부 다몇 형식이에요? 전부 다 3형식이죠. 그러니까 3형식이기 때문에 지금 뭐로 바꾸라고 얘기도 할수 있다. 수동태로 바꾸라는 얘기도 할수 있는 거죠. 2형식 문장을 보고 뭐 he is a doctor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he becomes a doctor He became이 낫겠네. He became a doctor. 이거 가지고 수동태로 바꿔라 하면 이거는 수동태로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다. 몇 형식이니까 2형식이니까 이런 거는. 그다음에 음악이 밴드에 의해 연주되었다. 누가 음악이 누구에 의해서 그 밴드에 의해서 맞아. 그 밴드에 의해서 뭐 되어졌다? 연주되어졌다. 무슨 시제인 것 같아요? 과거죠 이거. 그 집은 곧 팔릴지도 몰라. 오케이. 집이 파는 거야, 팔리는 거야? 팔다가 뭔지는 다들 아시죠? 그렇습니까? 그 집이 언제가 보이네요? 언제 뭐 할지도 모른다, 팔릴지도 몰라.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뭐 내일 비가 올지도 몰라 이런 거 비슷한 말이죠. 예. 네, 빨리 갔다 오세요. 수동태의 부정과 의문문. 자, 수동태의 부정문을 한글로 써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는 것 같은데, 뭐, she is loved by everyone.
이런 문장이 있다. 그럼 여기다 not 집어넣으면 she isn't loved by everyone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she is 뭐 loved 뭐 똑같은 거 뭐 하자. by everyone 에다가 묻고 싶다 그러면 is 있으니까 is she loved by everyone 하면 된다. be 동사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얘들을 뭐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 능동태로 바꾸고 능동태인 녀석들을 또 수동태로 바꿀 줄도 알고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부정문은 비동사 뒤에 비동사 있으니까 왔다 잘 써먹을 수 있다. isn't, aren't, 뭐 am not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wasn't, weren't, were not, weren't 이런 거 바꾸면 되겠죠. The bridge was not built. 다리가 건설되지 않았다. in the 이거 어떻게 읽냐면 뭐 18 oz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1800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이거 s 붙이면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냐? 1800년대에 뭐 이렇게 뜻입니다. 몇 년대? 그러니까 뭐 1800년대라면 1801년부터 1809년까지를 이런 식으로 붙여서 1800년대에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의문사가 없으면 뭐 우리가 아는 거죠. 뭐 그러니까 she is happy 이거를 의문 만들어 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 happy도 어떤 식으로 여기에 cooked도 어떤 식이니까 she is happy 의문 만들면 의문사 없으니까 뭐 하면 되듯이 she happy 하면 되듯이 was it cooked 하면 되는 거죠. 묻지 않는 문장이 있으면 the spaghetti was cooked 였는데 이거는 뭐 스파게티가 과거에 요리되었다죠. 지금 이 형태일 때 요리되었니 하고 싶으면 was it cooked by your father 그게 너의 아빠에 의해서 요리된 거였니 라는 얘기죠. 맞으니까 yes it was 뒤에 생략된 말 yes it was 뒤에 생략된 말 뭐예요? yes it was yes it was 나 다시 생략했네요. cooked by my father가 생략됐고 no it wasn't cooked by my father 이런 것들이죠. isn't 스파게티 대신 왔으니까 그러니까 자 그런데 얘를 능동태로 한번 바꿔볼까요? 얘는 능동태로 바꾸는 얘기를 하죠. 이게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이게 있으니까 능동태로 바꾸면 지금은 스파게티가 아빠에 의해서 요리되었니 인데 능동태로만 누가 뭐 했니로 바꿔요. 누가 뭐 했니? 니네 아빠가 요리를 무슨 시제 했니? 과거 시제 했니? 이거 귀찮으니까 히로 바꾸면 그가 과거에 요리했니? 라고 능동태로 물으면 뭐가 돼요? 그럼 되겠죠. Did he cook the spaghetti? 를 바꾸니까 Was the spaghetti cooked by your father? By him? 이 되는 거죠. Did he cook? 그가 요리했니? 를 The spaghetti를 목적어였는데 바꾸니까 was it cooked가 되는 거죠. was it cooked by your father? 네, 그 다음에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의문사 넣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너는 왜 울고 있니? 이런 거 있죠. 너 왜 울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y are you crying? 이거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뭐 그것이 왜 부서졌니? 하고 싶으면 why was it 뒤에 어떤 시 이런 식으로 하면 why was it broken 하면 된다는 의문사 집어넣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의문사 넣고 주 비동사 오고 주어 오고 동사 와야지 어순이 이런 식으로 어순이 바뀌어 있어야지 묻는 말이 되니까 when was the wine glass broken 언제 그 와인 잔이 깨졌었니 it was broken last week 지난 주에 깨졌어 when에 대한 대답 last week가 오고 있죠. 설명하는 김에 그럼 by them이 생겼다 치자 여기 by them the bridge was not built in the 1900s by them by them을 넣은 이유는 능동태로 바꾸기 위해서죠. 그러면 여기는 그들이 뭐 하지 않았다 무엇을 언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그들이 뭐 하지 않았다 무슨 시제에 뭐 하지 않았다요 과거 시제 건설하지 않았다 하면 되겠죠. 그럼 그들이 과거 시제 건설 안 했습니다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They didn't
The bridge in the 1900s.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y didn't build the bridge in the 1900s.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것도 뭐, 여기 대해서, When was the wine glass broken by you가 생겼다. 시작. 그래서 너에 의해서 그 와인잔은 언제 깨졌니? 라고 묻는 건데, 이거를 능동태로 바꾸면, 언제, 누가 뭐 했니? 무엇을?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언제는 그대로 쓰면 되겠죠. 언제, when, 누가 뭐 했니? 우리말로 하세요. 뭘 그렇게 영어 잘한다고. 언제, when, 누가 뭐 했니? 누가 뭐 했니? 니가 깼니죠. 니가 깼니. 언제 니가 깼니. 무엇을 그 와인잔을 하면 되겠죠. 그럼 언제 when 니가 깼니. 네. When did you break the wine glass 하면 되겠죠. 이게 능동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문사가 앞에 있는 건 똑같아요. 우리가 끊어읽기 괜히 하는 거 아니죠? 끊어읽기 우리가 의문문 같은 거 할 때 의문문, 의문사 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순서를 바꿔놓고 순서를 이렇게 바꿔놓고 묻는 말 만들고 똑같은 원리가 그대로 적용돼 끊어읽기를 이용해서 문법을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건 의문사가 뭐를 만들 수도 있다? 어떤 덩어리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한번 작문해 볼까요? 네, 영어스럽게 쓸게요. 몇 권의 책이 그에 의해서 읽혀졌니? 아, 읽혀졌니 말고 뭐 그가 그의 직업이 작가라고 합시다. 쓰여졌니? 몇 권의 책이 그에 의해서 쓰여졌니?라고 뭐 체크야? 팩트 체크죠. 그렇죠? 네, 끊어읽기 하면 누가 몇 권의 책이 누구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뭐 되어졌니? 쓰여졌니? 그럼 이거 만들면. 몇 권의 책이 how many books가 쓰여졌니? How many books 한번 길어봤자 그러면 how many books were written 그에 의해 by him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 뭐 100권이 쓰여졌다 하고 싶으면 100 books were 아 참 팩트 체크라 해놓고 내가 왜 이러지 미안 아 죽은 작가라고 칩시다 톨스토이 같은 사람 됐습니까 죽었으니까 was 하면 되겠죠 were written by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아, 워를 두 번 써서 그런가?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죠. 그래서 의문사가 뭘 이룰 때도 있다. 이렇게 덩어리를 이룰 때도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 능동태로 바꿔볼까요? 능동태로 바꾸면 몇 권의 북, 몇, 뭐, 끊어읽기로 먼저 표현하면 몇 권의 책이, 그 다음에 이거 묻는 말 오고, 누가 뭐 했니? 여기가 묻는 문장을 만들면서 순서를 바꾸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아 몇 권의 책이 누가 뭐 했니야 여기 능동태로 바꾼다니까요 몇 권의 책이는 그대로 오겠죠 그럼 여기는 누가 뭐 했니가 돼야지 능동태야 그가 썼니가 돼야겠죠 그럼 몇 권의 책을 그가 썼니 이렇게 하면 되겠죠 몇 권의 책을 그가 썼니 그럼 몇 권의 책을 how many books를 그가 썼니 이렇게 하면 되겠죠. How many books did he write?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가 100권 썼으면 He wrote 100 books 하면 되겠죠. 100 books. 그럼 이거를 수동태로 바꾼 게 누가 지금 이게 wrote의 목적어가 있으니까 수동태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100 books가 앞만 길어봤자 day고 그 다음에 시제가 과거니까 wrote는 뭐로 바뀌어? were written 그 다음에 행위자는 by him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됐습니까? 의문사가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왜 하느냐 의문사가 덩어리를 이루는 것들 여러분 생각보다 잘 못해요
됐습니까? 뭐 이거 말고 또 의무사 덩어리 이루는 거 하나 더 해볼까? 어차피 여러분들 이번 과에 이번 시험 범위에 빈도를 묻는 거 나오니까 뭐 약간 예상이 되죠. 내가 뭐할 건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맞네. 오케이. 너의 방은 너에 의해서 얼마나 자주 청소되니? 그럼 누가? 너의 방이 얼마나 자주 뭐 되어지니? 청소되어지니? 너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얼마나 자주라는 영어의 특징이 묻는 말이 올 거고, 그 다음에 누가 뭐 하니? 여기에 순서를 바꿔서 뭔가 어순을 바꿔서 묻는 말 만들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찌끄레기를 뒤에 쓰면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자주? How often? 그럼 너의 방이 청소되어지니? 팩트 체크니까 시제는 현재겠죠. 그러면 너의 방이 청소를 할 리가 없으니까 너의 방이 청소된다는 뭐야? 너의 방이 청소되어진다는 your room is cleaned죠. 그럼 묻는 말로 바꾸면 how often is your room cleaned? 누구에 의해? By you.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묻는 말이니까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까? 그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된다. 이거 한번 길어봤자 is 바꿔. 그것은 청소됩니다. It is cleaned. 일주일에 한 번씩 once a week 하고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 집어넣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by you 있으니까 이것도 능동태로 바꾸면 얼마나 자주, 얼마나 자주라고 묻은 다음에 누가 뭐 하니로 바꿔야 되겠죠. 누가 뭐 하니? 너는 청소하니. 그쵸. 그럼 얼마나 자주 그대로 똑같이 쓰면 되고. How often. 그 다음에 너는 청소한다는 뭐고? 너는 청소한다는? How often do you clean your room? 이렇게 하면 되겠죠. Is cleaned잖아. Did you clean이겠냐, 갑자기? 네? 오케이. 이런 것들이 의문문에 대한 얘기들, 뭐야, 자꾸 얘기하나. 소리 꺼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써 있는 것보다 덩어리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한 것도 얘기드렸어요. 몇 시에 깨졌니? 뭐, when 대신 what time? 이런 거 넣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있나 보겠습니다. Statue of Liberty. 뭔지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Liberty의 뜻과 Statue의 뜻을 좀 얘기해 주세요. 단어로서의 뜻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텔레폰 어쩌고저쩌고, 토마스 에디슨 나오네요. 스마트폰 더 디시즈. 오케이.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 이 대화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뭐할줄 알아야 된다? 해석을 상상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무슨 얘기 하는 거니까 이런 얘기 와야 되겠구나. 여기에 반 고흐는 뭐 많이 그린 사람으로 유명해? 픽처를 많이 그린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렇습니까? 피카소도 화가죠. 굳이 얘기 안 해도 알겠죠. 다이어트 코크가 뭐예요? 무설탕 코크, 무설탕 그 살안 찌는 콜라 이런 거죠. 다이어트 코크. 오케이. In the early 1980s가 뭔 뜻인지 모르면 찾아보시고,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it에 대한 얘기. 아, 여기 it들이 있네요. it. 여기에 있는 it에 대한 얘기들 좀 해주시고요. 다음 문장을 not도 넣어보고 묻는 말로도 바꿔봐라. This sad poem was written by Mike. 포함에 뭔지는 다 알죠. This art gallery is closed at 5 o'clock by them. 낫도 놓고 묻기도 해봐라.
아트 갤러리가 뭔지는 아시겠지. 그 다음에 배우 문법을 이용해서 영어 문장을 써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책에도 있나요? 한 번이? 한 번이 없으면 쓰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 가지 문장 작문 해야 되고요. 한 번은 누구에 의해 그 이메일이 보내졌니? 1번은 이 신발은 그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무슨 시제를 해야 돼요? 이 신발이 그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당연히 무슨 시제겠다. 과거 시제겠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언제 그 이메일이 보내졌니도 과거 시제. 누구에 의해 그 이메일이 보내졌니도 과거 시제.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그거 해야 되겠네. 얘들도 가능한 것은 뭐로 바꿔주세요? 능동태로 바꿔주세요. 예,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 강의는 늦게 오든 일찍 오든 간에 네가 숙제했는 거 나한테 먼저 보여주고 나서 수업 들어와. 수업 자리에 앉아. 알겠습니까? 네가 좀 악명이 높잖아. 뭘로 악명이 높아요? 뭘로 유명해? For what are you famous? What are you famous for? Not doing your homework? 오케이. 그 다음에 33.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만나봤던 거야, 사실. 됐습니까? 이제 처음 보는 애들 얘기하고요. 여기서부터 미리미리 예방접종 해놔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는 전부 다 몇 형식이었냐면, EBN 전부 다몇 형식이어서 기껏해야 3형식이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3형식은 목적어가 몇 개예요? 목적어 한 개죠. 그쵸? 그럼 목적어가 한 개니까 수동태 문장도 몇 개? 능동태였던 것을 수동태로 바꿀 때도 몇 개? 한 개죠. 그쵸? 그러면 사형식은 목적어가 몇 개냐? 일단 사형식 뭐 어떤 걸 보고 사형식이란 겁니까? 뭐 문장의 구조하면 제일 먼저 가장 기초적으로 생각나는 게 이거죠. Give a B. 그쵸? 이거는 give 뒤에 나오는 뭐에 대한 대답이라서 whom에 대한 대답이라서 무슨 목적어라 그러고 간목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얘는 그 뒤에 있는 뭐에 대한 대답이라서 what에 대한 대답이라서 그래서 직접 목적어라고 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문장의 형식이라는 파트를 하면서 아주 타이트하게 배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먼저 이렇게 설명할게. 이걸로 뭐 간단한 문장. 자, 나는 그녀에게 책을 주었다 라는 한글로 먼저 쭉 써볼게. 나는 조건을 읽게 하면 누가 내가 말이죠. 나는 그녀에게 책을 주었다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예, 그럼 이걸 조금 다른 말로 여기에 이제 얘가 whom에 대한 대답이고 이게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whom에 대한 대답을 주어로 문장을 바꿔보세요. whom에 대한 대답인 그녀에게를 똑같은 말을 할 건데 그녀가 그녀에게라는 말을 조금 바꿔서 요 앞에 집어넣고 그녀가 무엇을 누구에 의해서 뭐 했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그렇죠? 누가 똑같은 의미의 문장을 쓸 거예요. 누가 그녀가 누구에 의해 나에 의해 무엇을 대충 쓸게. 책을 뭐 했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에 대한 대답을 주어 자리에 오겠어. what에 대한 대답을 주어 자리에 놓겠죠. 그러면 책을 이란 말을 조금 바꿔서 여기다 집어넣고 똑같은 말 하고 싶어. 그러면 책이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누가 누구에 의해 누구에게 뭐 되어졌다 이러면 되겠죠. 누가 책이 누구에 의해 나에 의해 누구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해서 다 똑같은 얘기죠. 됐습니까? 그럼 하나씩 써볼게요.
그럼 내가 시제가 과거니까 내가 줬어. I gave 했어. 누구한테? for한테. 무엇을? 어, book을. 이게 현재 능동태 문장인 거죠. 끊어 읽게 해보면 I가 gave 했는데 for에게 a book을. whom에 대한 대답이 주어가 된게첫 번째.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주어가 된게두 번째죠. 그니까 자, 그럼 얘도 이제 영어로 써보자. 그렇죠? 그러면 누가 뭐 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누가 뭐 했다, 누가 뭐 했다. 넣는 순서는 누가 주어 동사를 붙이죠. 누가 그녀가 뭐 했다 받았다. 그 다음에 이거 두 개가 누가 먼저 와야 되겠어. 이건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얘 오겠죠. 맞습니까? 그럼 그녀가 받았습니다. 무슨 시제에 받았어? 과거 시제에 받았다는 걸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녀가 과거 시제에 받았습니다. 주는, 기부하는 행동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쓰면 될까? She 읽어봐, 일단. She.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죠, 그쵸? 마음속으로. She was given. 이게 그녀가 받았다고 돼요. She was given.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쓰면 돼? What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나에 의해? By me. 됐습니까? 이게 첫 번째 수동태죠. She was given a book. 그러니까 She was given a book은 그녀가 책을 줬다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야? 책을 받았다가 되는 거야. 기부가 주다인데 그거에 입장받기는 어떤 시죠? 주다에 입장받기, 내가 줬어. 그럼 주는 행동을 당하면 받았다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gave가 과거니까 그래서 요거 묻는 거야.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이 주어졌다 하면 되겠죠? 책이 주어졌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이건 to whom에 대한 대답이죠. to whom. 그렇죠? 또는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도 볼수 있어? where에 대한 대답이라고도 볼수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책이 과거 시제에 주어졌어요 하고 싶어. 책이 뭐 a book이 일단 주어 같고 a book이 과거 시제에 주어졌다는 똑같죠. a book was given. 뭐래. 그 다음에 to her by me 하면 되겠죠. 여기 to 써야 되는 거 언제 배웠어? 여기에 to가 안만 봐도 없는데. 여기 to 아무데도 없잖아. 근데 여기 갑자기 to는 왜 생겼지? 그렇죠. 이거 형식 전환하면 뭐가 됐어? I gave a book to her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to her 해야 된다고.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옛날에 뭐할 때, 사형식, 삼형식 전환하는 거, 이거 이들 전치사 뭐 쓰는지 꼭 알아둬야 돼. 나중에 수동태 할 때, 이거 모르면, 안 된다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기억 못하죠. 이때 써먹는 게.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다. 에서 설명이 끝나면 참 좋겠는데. 여기 설명이 끝나면 참 좋겠는데. 설명할 게 아직 남았어. 원래 케이크 못 세지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 할까? I bought her cake. 됐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말로 죽으면 뭐 내가 누구에게, 그녀에게 무엇을 케이크를 뭐 해줬다 줬다죠. 그쵸? 그러면 이것도 수동태로 바꾸면 일단 she가 주어가 되고 she was bought. 한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a cake. 누구에게? by me. 그 다음에 cake 입장에서 하면 a cake was bought. 그 다음에 먼 her가 돼야 되죠. 먼 her. for her죠. by니까 by me 이렇게 될 건데, 이두 문장 중에 한 문장은 말도 안돼 가지고 틀린 문장이에요. 자, 둘 중에 어느 게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둘 중에 하나는 안 쓰는 문장인데요.
그럼 내가 샀는데 누구에게 샀냐면 그녀에게 뭘 사줬냐면 케이크 사줬어. 그럼 she was bought. 뭔 소리야? 그녀가 구입됐단 얘기죠, 지금. 자, 지금 이건 뭐, 그녀가 구입됐다고 얘기해요. 그녀가 구입됐대. 누가 이 문장을 쓰지?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뭐라고 했기 때문에 되게 이상해. 그녀가 구입됐다고 얘기하고 있어. 그녀가 구입당했대. 무슨 20몇 회만 팔려갔어. 그러니까 얘는 쓰지 않는단 말이야. 대신에 cake was bought 하면 누가 구입된 거야? 케이크가 구입된 거죠. 누구를 위해? 그녀를 위해. 누구에 의해서? 이거는 사용한다. 자, 그럼 정리하면 뭔 소리냐? 사형식의 수동태는 내가 느리네 이걸로 쓰니까 사형식의 수동태는 기본적으로 몇 개가 가능한데 왜냐하면 목적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가 가능하지만 사람이 구입되거나 사람이 만들어지거나 하면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이상한 경우에 의미가 어색한 경우에 사용하지.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 문법적으로 무슨 목적을 하고 했어 이 얘기는. 품에 대한 대답을 학교 선생님이 간접 목적어를 해줘. 그래서 의미가 이상한 경우에 무엇을 목적 무슨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를 무엇으로 주어로 뭐를 만들지 않는다. 수동태를 만들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수동태, 사형식 수동태에서 조심해야 될 내용들이고요. 그렇다면 교재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 나오고 있죠. 사형식 문장은 whom에 대한 대답을 주어로 쓸 수도 있고 what에 대한 대답을 주어로 써서 두 가지 수동태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my mother gave me some apple juice. 그러니까 지금은 능동태입니다. 누가 뭐 했다지. 여기 비동사 없죠, 동사에. 나에게 약간의 애플 주스를. I was given. 내가 받았다.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을 넣으면 되겠죠. What. 무엇을? Some apple juice를. 내가 받았어요. 뭘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전치사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행위자 붙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스가 주어졌습니다라는 표현도 가능하죠. Some apple juice was given 하면 저 약간의 저 사과 주스가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 조심하란 말이야. 됐습니까? Mommy to me. 뭐니까 to야? give니까 to를 쓴단 말이야. 얘 조심하란 말이에요. By my mother. 됐습니까? 전치사, 여기 to나 for나 of라고 써있죠? 그렇죠? 그러면 to 쓰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for 쓰는 애들은 뭐랑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make나, buy나, cook이나, paint나, get 같은 게 있죠. 가져다 주다. get A, B. A를 B에게, A에게 B를 갖다 주던데. get B for A. 이런 거 쓰죠. of 쓰는 건 뭐, 여러분들은 하나밖에 안 배웠죠? 뭐였더라? ask. 나중에 뭐, inquire. 이런 것도 배우게 되는데요. inquire의 뜻이 물어보다란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런 전치사들을 그때그때 맞는 녀석을 쓰고 나서 whom에 대한 대답을 간목이라고 써놨는데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전치사 뒤에다가 붙여 전치사 앞에다가 앞에다 전치사 놓고 whom에 대한 대답을 to whom, for whom, 뭐 of whom 이런 식으로 붙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 옛날에 배웠던 것들이죠. teach 같은 경우에 to 쓴다라는 거, A에게 B를 가르치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make, buy, 뭐 여기 나와 있는 make, buy, get, cook 이런 것들, ask, inquire 나왔네요. inquire가 뭐하다는 뜻이냐면 이게 질문하다라는 뜻입니다. 문의하다, 질문하다, ask의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뭔가 팁이라고 주고 있는데요. 사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바꿀 때 쓰이는 전치사 to는 생략이 가능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to만 얘기했어, to. to는 생략할 수가 있다. 그래서 for나 of는 안 된다는 얘기야. to는 상황에 따라서 생략할 수가 있으며, 자, 여기에 make, buy, write, sell, cook 등은 이거 지금 설명을 너무 단순화시켰어. 얘들은 이런 동사들은 직접 목적어만을 주어로 해서 수동태로 만든다는 얘기는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만들지 않는다라고 써놨는데 아까 그 이유를 내가 얘기해줬어.
자, make가 만들다지. 근데 예를 들어서 I make는 아까 써 make나 buy 같은 경우 아까 이거 뭐 write 같은 경우에 뭐 I write her a letter 이런 거를 수동태로 만든답시고 내가 그녀에게 편지를 써줬다는 얘기인데 그녀가 주어가 돼버리면 뭐가 만들어지고 she was written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거는 뭐, 누가 뭐 했단 얘기야? 그때 그녀가 무슨 글씨야? 그러니까 이거 어색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대신에 a letter was written 하면 이건 뭔 뜻이야? a letter was written. 편지는 얼마든지 쓰여질 수 있잖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쿡 가지고 이걸 가지고 와 하면 식인종 이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I cook my sister 뭐 스파게티. 또 선생님 또 스파게티 못 쓴다 생각하려고. 스파게티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마이 시스터를 주어로 해버리면 뭐가 돼버리냐? 뭐가 만들어져? 마이 시스터 이즈 쿡드가 돼버리고 이건 누가 뭐 됐단 얘기야? 시스터가 뭐 됐단 얘기야 이거? 요리 됐단 얘기잖아. 끔찍하지. 그러니까 그게 뜻이 이상하니까 안 쓴단 얘기야. 셀도 마찬가지. 셀이 뭐 하다야? A에게 B를 팔다지. 그러면 이게 주어로 가버리면 누가 팔렸단 얘기, 사람이 팔렸단 얘기가 돼버리겠지. 어떤 물건은 팔릴 수 있지만 사람은 팔리면 이상하잖아. 21번한테 팔려갔나. 알겠습니까? 사람을 요리에 드시지 마시고요. 사람 21번 팔아먹지 말고 마시고, 사람 글씨 아니고요. 사람 구입되지 마시고요. 사람은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졌다 이러면 안 돼요. 얘들은 지금 이렇게 직접 목적어만, 다시 말하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무엇이 만들어질 수 있죠? 무엇이 구입될 수 있죠? 무언가가 쓰여질 수 있죠? 무언가가 팔릴 수 있죠? 무언가가 요리될 수 있죠? 하지만 사람을 주어로 만들면 뜻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은 수동태로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이 책은 지금 얘들을 마치 외워야 될 것처럼 해놨어. make, buy, write, sell, cook은 직접 뭐 what에 대한 대답만을 주어로 해서 수동태 만든다. 이거 외우란 말이야. 이거 어떻게 외워? 사람이 만들어질 수 없고, 사람이 구입될 수 없고, 사람이 쓰여질 수 없고, 사람이 팔릴 수 없고, 사람이 요리되면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뜻이 이상해서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됐습니까? 하지만 give나든지 뭐 show 같은 거 이런 것도 show 뭐하다야 보여준다. show A, B 하면 A에게 B를 보여주던데. 뭐 예를 들어서 I showed him my picture. 난 그에게 내 사진, 내가 뭐폰뭐 뭐야 그 셀카 같은 거 찍었는 거 보여줬다. 나 이쁘지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얘를 주어라면 그가 he was show에서 한 machine showed 해도 되고 뭐 해도 됩니까? shown 해도 되죠. 그러면 이게 뭐냐? 그가 봤다란 뜻이 되는 거 이게. 그가 봤다.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보면 되겠어? 그가 봤다란 말 뒤에 뭐가 보면 되겠어?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 보고 그 다음에 by, me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be shown 또는 be showed가 뭐하고 같은 뜻이 된다? 이거랑 같은 뜻이 된 거야. 보여주다를 당하면 본 거잖아. 이런 것은 만들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to만 된다 해서 to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the camera was given her 해도 되고 the camera was given to her. 카메라가 주어졌다 그녀에게 나에 의해서. 그럼 이거 능동태로 바꿔볼까요? 능동태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누가 무슨 시제에 뭐 했다랄부터 쓰면 돼. 내가 무슨 시제에 뭐 했다. 그러다 이렇게 순서대로 해. 뭐 그렇게 영어 잘한다고. 내가 과거 시제에 줬다. 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하면 되겠네. whom에게 what을. 내가 과거 시제에 줬으면 뭐라고 쓰고. I가 gave 했고. whom에게. her에게. she에게입니까? 무엇을 더 카메라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은 what에 대한 대답이 주어로 돌아가서 the camera was given to her 또는 given her by me인데, 근데 여기에 얘를 주어로 써도 되죠? 그녀가 받았습니다. 그녀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시작해도 되죠? 그러면 그렇게 또 다른 수동태 두 번째 버전은 뭐야? 여기 첫 번째 하나 있고 하나 더 쓰면 수동태 하나 더 쓰면 뭐 그녀가 무슨 시제에 뭐 했다 그러면 돼. 과거 시제 받았다.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행위자 붙이면 되겠죠? 그럼 그녀가 과거 시제에 받았으면 she? She what the camera 누구에게 by me 라는 이 수동태도 가능하단 말이죠. 지금은 what에 대한 대답을 수동태로 했고 whom에 대한 대답을 수동태로 해서 she was given 그녀가 받았습니다. 그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a bicycle was bought 뭐가 뭐였답니까? 구입됐대죠. 그렇죠. 왜 나를 위해서 구입됐대죠? 누구에 의해? 우리 아버지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능동태로 바꿀 건데, 누가 뭐 했다? 무엇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누구에게 무엇을이죠, 참. whom 오고 what 올 건데요. 그럼 여기에 누가 무슨 시제에 뭐 했다 쓰면 돼, 여기에. 사줬다 하면 되겠죠. 그러면 my father가 과거 시제 사줬으면 my father가 뭐 했다? go out 했다. 그 다음에 whom에 대한 대답? me. what에 대한 대답? a bicycle. 이러면 되겠죠? 맞습니까? 지금은 자전거가 구입됐다. 이렇게 수동태가 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 I를 주어, me를 주어로 해서 I was bought 하는 순간 무슨 얘기가 되기 때문에 내가 팔려갔다. 우리 아버지 잡혀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여기에 있는 이 얘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 question was asked. 누가 뭐 했답니까? 어떤 궁금증이 질문되어졌다죠. 누구에게? 그녀에게. 누구에 의해? 그들에 의해. 여기는 of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됐습니까? 그럼 이걸 능동태로 바꾸면 누가 뭐 했다. 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누가 무슨 시제에 뭐 했다 쓰면 돼요, 이게. 그들이 과거 시제에 물어봤다 하면 되겠죠? 여기 과거 시제니까. 그럼 그들이 과거 시제에 물어봤습니다 하고 싶으면 그들이 과거에 물어봤어요. 데이가 뭐 했다? 했을 때 했다. whom, her, what, a question. 그러면 이걸 가지고 she was asked 될까 안 될까? 당연히 되죠. 그녀가 뭐 받았다? 질문 받았다. 그녀가 물어봤다가 아니고 그녀가 질문 받았습니다.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이죠, 뭐겠어. A question. 누구에 의해? By them. 자, 얘는 또 다른 버전도 가능하다는 거. 뭐도 가능하다? She was asked a question by them도 된다라는 거. 이건 두 개가 다 되죠. 여기 ask 없죠. 그녀가 질문 받을 수 있죠. 됐습니까? 이두 가지 버전이 모두 가능한 경우, ask 같은 경우에는. 됐습니까? 오케이. 와, 여러분들 뭐 팔짱 끼고 막 공부 되게 잘하는데 머릿속에 바로 집어넣는다. 오케이, 난 분명히 설명해줬어.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빈칸에 알맞은 전치사를 써라. A new job was given more than him by his boss. The new car was bought more her by her aunt. 여기는 추가 숙제가 뭐겠어? 편하겠어? 첫 번째는 뭐? 그러니까 이두 가지 추가 숙제입니다. 능동태로 변화하고 또 다른 수동태가 가능한 모두 다 가능한 건 아니죠. 가능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죠. 가능한 경우에 또 다른 수동태로도 써보기.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 쓰세요라고 돼 있는데 하필이면 메이드고 보트고 푸드네.
그치. 그래서 내가 여기 추가 숙제를 몇 개밖에 못 내. 한 개밖에 못 내줘. 됐습니까? 추가 숙제 낼 거는? 같은 소리하고 있네. 추가 숙제 낼게 없어. 지금 능동태인데 뭔 소리야. 지금 써 있는 문장이 능동태인데 뭘 능동태로 바꾸게야. 내가 여기 추가 숙제 못 내고 싶었는데 못 내요. 또 지금 얘들을 수동태로 바꿀 때 지금 몇 형식이기 때문에 원래는 사형식이기 때문에 수동태 몇 개가 돼? 두 개가 되는데 애석하게도 얘랑 얘랑 얘라서 하나밖에 없죠 답이. 그쵸? 맞습니까? 사람이 만들어진다 말 됩니까? 이건 만든다는데 만들어진다 이거 뭐 사람이 구입된다 사람이 어우 끔찍해.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추가로 낼 숙제가 없네요. 그다음 문장을 두 가지 형태의 수동태로 바꿨어라. 텔이나 에스크 같은 경우에는 기브나 쇼처럼 둘다 되죠. 그래서 앤디 told them a scary story. 하필이면 하나는 텔이고 뭐텔 AB 이런 거 배웠죠. 텔 AB를 뭐로 바꿨으면 텔 B 뭐 A다 뭐 이런 얘기. 여기 여기서 뭐 들어간다 이런 거 알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뭐 에스크는 알 거고. 그다음에 끊어있게 보면 뭐 이거는 미스터 툴록 사람 이름입니다. 그냥 뭐 툴록이란 사람 이름 특이하네요. 우리는 미스 밍에게서 중국어를 배운다. 자, 이걸 가지고 런을 써서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작문할 때. 당연히 왜안 되는데요? 알이 빠졌네. 런을 써서 작문하면, 오, 배운다, 런 아니에요, 선생님? 오케이. 아, 그래요? 네, 그런 이유도 있지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 여기에 런, 배우다 분명히 런인데, 그럼 선생님이 런 쓰지 말고 작문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전체 챕터의 제목이 뭐야? 전체 챕터의 제목. 수동태죠. 그러니까 런 가지고 하면 안 되지. 됐습니까? 런으로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뭘지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럼 뭐 가지고 하라는 얘기겠어? T로 시작하는 그거 쓰란 말이죠, 이걸. T로 시작하는 그걸 사용해서 배운다를 표현하란 말이죠. 그 다음에, 지금 뭐, 우리말스럽게 해석돼서, 김밥을 나의 형이 나에게 만들어 주었다고 돼 있는데, 이거 영어스럽게 하면, 김밥이, 말입니다. 김밥이, 누구에 의해, 나의 형에 의하여, 이 말이죠. 누구에게, 나에게, 뭐 했다, 만들어졌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give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make 쓰면 되는 거죠, 이거. 시제는, 이거는 과거고, 우리는 미스 밍에게서 중국어를 배운다는 팩트니까 얘는 현재겠죠. 됐습니까? 오늘 뭐 시험 후첫 수업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 숙제 낸 것들 꼼꼼하게 해오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정리해야 되겠죠?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